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단원별 문제풀이 우리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다음 중 표준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발음이 아닌 것 됐어요. 자, 우리가 발음에서 주의할 점은 항상 두 가지 발음이 나는 것, 이걸 주의하면서 접근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시계 하면요, 우리말의 여의는 즉 여의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뭘 허용한다? 어의, 단모음 어의로 활용하는 걸 허용한다. 맞고요. 다음 2번 문법이라고 발음했을 때 이때 문과 법이 만나서 문법하고 된소리가 나고 있고, 문제는 뒤에 법을 만나 니은이 미음으로 바뀔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된소리가 되는 것이고 문하고 비음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 것만 맞죠. 정답은 2번. 다음 읍고에서 주의할 점은 이게 니을 피읍은 대표음이 비읍으로 나니까 기본형이 읍다고 그리고 읍고하고 발음되고요. 반면에 뒤에 모음의 어미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을퍼하고 연음에서 을퍼하고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발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먼저 발음을 해보고 그런 다음 발음교가 맞는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절대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발음을 보지 마시고 직접 발음을 해보고 접근하자라고 했어요. 자, 4번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죠. 우리가 단모음의 발음을 이중모음으로 허용하는 거 네 단어가 있어요. 네 단어가 뭐죠? 여기 있는 되어, 되어, 또 피어, 피어, 그리고 이오, 이오, 그리고 아니오, 아니오. 그래서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이렇게 네 단어는 즉 단모음 그대로 발음해도 되지만 뭘 허용한다? 이중모음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 되어를 되어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을 때 피어를 피어로, 이오를 이오로, 아니오를 아니오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을 때 어떤 음운현상이다? 반모음 첨가. 그렇죠. 반모음이 첨가됐다. 예전에는 이걸 이모음 동화라고 해서 동화현상에 포함을 했지만 지금은 동화가 아니고 첨가다. 따라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났다. 주의하시고. 되어와 피어는 발음상의 두 가지 발음이 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되지만 이 이오와 아니오가 발음상 이오, 아니오가 되는 걸 알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표기상 이요와 이오의 구별 주의하자. 이요는 연결음이 요가 온, 즉 이다라는 서식격 조사가 연결음이 요가 와서 이루어진 형태니까 뭐뭐 이요 했을 때 이요는 연결음이가 왔으므로 문장 중간에, 그리고 이요 했을 때 오는 종결음이니까 종결음이가 온 서식격 조사이므로 문장 맨 끝에 온다. 됐죠? 그래서 이요, 이요. 그리고 아니요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은 아니오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고. 품사가 형용사고. 그래서 이다의 반대말로 아니다 하는 말의 활용형으로 아니오라는 형용사고. 반면에 아니오는 두 가지가 있죠. 문장 맨 앞에 오는 아니오는 감탄사로서 네라는 말의 반대말로 아니요 하는 감탄사고. 반면에 또 하나는 아니다라는 형용사에 연결음이 요가 와서, 연결음이 요가 와서 이때 이요 했을 때 이 요와 마찬가지로 연결음이 요가 와서 문장 중간에 무엇무엇이 아니요, 무엇무엇이 아니요 하고 이것은 제 것이 아니요, 철수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 중간에 오는 아니요는 감탄사가 아니라 뭐다? 형용사 아니다의 활용형이다. 기억납니까? 자, 우리가 벌써 2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문제풀이반이.
그럼 이제 스님 설명이 좀 더 간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 앞선 단계에서의 학습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아니오라는 말은 이때 아니오는 품사는 효용사인데 연결음이 요가 와서 문장 중간에 온 것이고 이 앞에 감탄사 아니오는 문장 맨 앞에 오는 독립어로 즉 네라는 말의 반대말로 아니오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문장 맨 끝에 서술어로 아니오는 효용사의 종결어미가 온 것이다. 됐죠? 그리고 여기 오늘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요라는 연결어미가 오고 오라는 종결어미가 왔다는 이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다가 용언이 아니라 이오는 뭐다? 서술격 조사. 이오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가 이렇게 연결어미와 종결어미가 와서 활용이 된 것이고 그러나 형태소로는 이오가 하나의 서술격 조사고 이오가 하나의 서술격 조사인 겁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음상 두 가지가 되는 거 항상 주의하고 우리 이 예라는 발음은 어떤 경우에만 예 그대로 발음한다고요? 예와 레. 예와 레. 예와 레의 경우는 예와 레의 경우는 즉 어의 단모음이 발음될 수 없다. 예와 레를 제외하고 개매 폐해는 예와 어의 단모음 어의가 모두 가능하지만 예와 레의 경우에는 즉 원래 발음 그대로 표기 그대로만 발음이 된다 하는 거 주의하고 또 우리 지난번 기출문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주체라는 이렇게 외모음은 그대로 주체하고 발음해도 되지만 뭘 허용한다? 주체하는 이중모음의 발음을 허용한다. 이것도 함께 또 기억을 해야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우리 문법 공부하면 첫 시간 내지 즉 첫 시간에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공부하고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하는 게 국어의 특질이에요. 사실은 이건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이 다 공부한 건데 이게 무슨 변별력이 있느냐 하겠지만 오히려 배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놓치기 쉽다고. 자, 국어의 특질 했을 때 결국 여기 사용되는 문법 용어에 주의하시는데 1번 장애음 특히 파열음과 파찰음 요 표현까지 조심해야 돼. 파열음은 뭘 말하죠? 비읍, 디귿, 기역 계열. 파찰음은 뭘 말하죠? 지읒 계열. 이는 평음과 경음과 유성음의 사망 대립이다. 틀렸지. 유성음이 아니라 평음, 경음, 그리고 뭐야? 격음이죠. 격음. 유성음이 아니라 격음이란 표현을 써야죠. 유성음은 뭘 가리키냐면 울림소리를 말해요. 그리고 무성음은 안 울림소리를 말하고요. 따라서 평음, 경음, 유성음이 아니라 평음, 경음, 격음이죠. 평음은 뭘 말해요? 예사소리. 경음은 된소리. 그리고 격음은 거센소리. 거센소리. 그래서 평음, 경음, 격음이라는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파열음과 파찰음에서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뒤에 분류가 틀렸죠. 그래서 브, 뿌, 푸, 드, 뜨, 트, 그, 끄, 크, 즈, 쯔, 츠 이렇게 평음, 경음, 격음에 구별을 합니다. 2번 조사 어미가 발달했다는 건 맞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굴절어적 특성이 아니라 뭐야? 첨가어적. 첨가어로서의 특성을 갖죠. 우리는 어미가 첨가되고 조사가 첨가되어서 변화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굴절어라는 말은 어떤 단어에만 적용하면 되지? 영어권에, 영어 표기에 적용하면 되죠. 3번, 음절 초에. 음절 초라는 얘기는 첫 소리야. 음절이란 건 뭘 말해? 한 덩어리의 소리. 예를 들어, 여기 주체라고 하면 요 주가 하나의 음절이고 최가 하나의 음절이지. 그렇죠? 자, 그 음절의 첫 소리에
쌍기역이나 쌍디귿이나 쌍비읍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즉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등 둘 이상의 자음이라고 했는데 이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은 둘 이상의 자음이라고 했는데 둘 이상의 자음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입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은 하나의 자음입니다. 절대로 두 개의 자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음절 초에 자음은 하나만 소리가 나고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또한 겹받침에서 쌍기역, 쌍비역, 쌍지읒은 소리가 하나만 대표음으로 나지요. 그렇죠? 그리고 첫 소리에서 쌍기역에 까하고 깜하고 된 소리가 난다면 그건 된 소리라는 하나의 자음이지 두 개의 자음이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3번도 틀렸습니다. 분위기 보니 또 많이 틀렸군. 자, 그래서 쌍기역은 기역과 기역이 온 게 아니라니까. 쌍기역이 된 소리로 하나의 자음이지 사람들아. 알겠어요? 다음 4번 화용론적으로. 자, 화용론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화용론은 말을 주고받는다라는 얘기야. 말을 주고받는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말을 주고받을 때 즉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볼 거야.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우리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난 건데 이게 경찰직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이 표현이. 따라서 선생님이 이 표현을 다른 걸로 바꾸려다가 그대로 둔 이유는 자, 문제 푸는 요령. 1번과 2번과 3번에서 정확히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이해했다면 1, 2, 3이 모두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언어는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다라는 얘기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른 언어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되어서 사용될 수 있어. 오로지 예외라면 서술격 조사, 아니 조사밖에 없는 거야. 조사를 뺀. 조사는 반드시 다른 언어에 붙어야지만 존재하지만 나머지 다른 단어들은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즉 혼자서 독립하여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은 존재 중심의 언어다. 그래서 어순 중심이 아니라 우리말은 영어는 어순 중심이지. 즉 반드시 앞과 뒤에 어순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단어 자체가 존재 중심의 단어라 그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는데 조사가 붙어서 표현해 줄 뿐이니까 목적어라고 해서 늘 서술어 뒤에 올 필요가 없고 서술어 앞에 올 필요도 없다. 이해돼요? 그러므로 우리말은 존재 중심의 언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거 없고 그냥 우리말은 화용론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한 단어 한 단어가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존재 중심의 언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3번 문제를 봅니다. 이번에는 국어의 음운 현상을 물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다 틀리다? 틀렸죠. 왜냐하면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에서 뒤에 자음의 형태소가 올 때 자음의 형태소가 와서 음절 끝에 소리 날 때 대표음이 소리 나는 걸 우리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절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라 하면은 이는 문법 형태소의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조사, 어미, 접사. 이때 모음의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가 오면 연음되니까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죠.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1번은 자음근 단순화가 탈락이라는 설명은 맞는데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올 때에는 즉 탈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음됩니다. 예를 들어 값이라는 말을 우리가 겹받침이 왔죠? 그럴 때 뒤에 도가 오면 자음의 문법 형태소가 올 때에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갑도. 그렇죠? 그러므로 비읍 시옷의 대표음 비읍이 나고 음절 끝에 오는 겹받침은 비읍 하나의 대표음만 나요. 그리고 두 개의 자음이 어울려 있어서 자음군인데 그 대표음 비읍만 남았으니까 이때는 탈락이 일어났고 이를 자음군 단순화라 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대로 이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으로 뒤에 모음의 형태소가 오면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발음하면 뭐가 돼요? 갑시 라고 발음이 되어서 이때는 비읍 시옷의 대표음 비읍이 나는 건 맞는데 이 시옷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뒤에 첫 소리로 옮겨갔고 다시 그 시옷은 앞에 안 울림 소리 비읍을 만났기 때문에 된 소리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때에는 자음근 단순화가 탈락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연음되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는 대표음이 비읍이 났는데 시옷이 탈락했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탈락이 일어나고 동시에 모두 일어났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거고 반면에 이 경우는 비읍 시옷이 대표음 비읍만 나는 건 맞는데 이때는 탈락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시옷이 뒤로 가서 연음되어서 된소리만 일어난 거니까 음음 변동은 뭐만 일어난 거야? 된소리 되기만 일어난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연음이 될 때는 자음의 위치가 바뀌지 절대로 음음 변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 꽃이 그러면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꽃이 이러면 음음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니야. 음음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연음됐다라고 말을 하고 연음됐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는 즉 받침의 치읓이 뒤에 첫 소리로 옮겨간 거야. 이해돼요? 그러므로 이때는 음음 변동은 일어난 게 없어. 음음 변동은 일어난 게 없는 거야. 대신 발음상 연음됐을 뿐이지. 이해했어요? 자, 반면에 여기 꽃 뒤에 이제 모음의 실질 형태소가 오면 꽃하고 뒤에 위라는 명사가 와서 꽃 위에 이러면 이때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꽃 위에 이때는 이 치읓이라는 받침이 대표음 뭐가 됐어요? 디귿이 됐죠. 그러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가 일어났죠. 교체가 일어난 후에 연음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절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절음 법칙이 일어났고 절음 법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교체가 먼저 이루어지고 연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이때는 음음 변동이 뭐가 일어난 거야? 교체가 일어난 거고 반면에 이렇게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에는 연음만 일어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음음 변동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음이라는 말과 절음이라는 말은 음음 변동의 용어가 아닙니다. 음음 변동의 용어가 아니고 연음은 무슨 말이냐면 이어 발음했다.
절음은 무슨 말이야? 끊어 발음했다. 이 뜻일 뿐이야. 그러니까 절음 현상이 음음 변동이 아니야. 절음이 일어났을 때 뭐가 먼저 선행되는 거야? 교체라는 음음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연음했을 때에는 아무런 음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해됐어요? 전에 한번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절음 법칙, 연음 법칙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연음 법칙은 아무런 음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절음 법칙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이 절음이나 연음이라는 말은 음음 변동의 종류가 아니에요. 이건 음음 변동의 종류가 아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나왔을 때 이어 발음하는 경우, 끊어 발음하는 경우 이런 얘기일 뿐이에요. 이해돼요? 어. 그러니까 여기 기억이 오고 즉 예를 들어 목 그리고 여기 실질 형태소 위가 왔어. 발음하면 어떻게 돼? 목 위에 이렇게 발음되겠지? 그럼 이거 실질 형태소의 모음이 왔으니까 연음한 거야 절음한 거야? 이건 그냥 이어 발음했잖아. 대표음으로 바뀐 게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어 발음한 거지. 끊어 발음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이 뒤에 어떤 형태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받침과 이 뒤에 오는 말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 받침이 충분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가 받침에 발음이 올 때에는 절음 현상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 반면에 이렇게 받침에 즉 저 일곱 개 대표음 이외의 것이 받침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뒤에 오는 모음이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에 따라서 연음된 것이냐 절음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런 건 가지고 질문하지 않죠. 저런 건 그냥 연음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반드시 요 받침이 음절 끝에 오는 대표음이 아닌 그 이외에 받침이거나 겹자음이 올 때 그때 이제 뒤에 오는 모음이 형식 형태소가 오면 뭐가 일어난다? 연음하여 소리내고 반면에 뒤에 실질 형태소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면 절음하여 소리낸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절음하여 소리날 때는 어떤 음음 변동이 일어난다?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따라서 1번 틀렸고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1번. 됐죠? 다음 첨가는 니은 첨가의 경우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니은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이 말로 충분히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될 때에는 예를 들어보면 되죠? 예를 들어보면. 따라서 우리가 꽃잎 그랬을 때 꽃잎 그랬을 때 이걸 발음하면 꽃잎이 되고 여기 이로 시작하는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맞고 그러므로 없던 니은이 첨가됐고 그리고 그 니은이 첨가되다 보니까 이 꽃의 대표음 디귿이 이 니은을 만나 니은으로 비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때 니은이 첨가됐다라는 건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모음이 오거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이게 뭐냐면 뒤에 오는 모음이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할 때 이 뜻이야.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됩니다. 우리 이런 예들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표준발음법 28항부터 29항 30항까지 표준발음법 28항 29항 30항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즉 니은 첨가의 사례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은이 첨가됐는데 그 조건이 명사 결합이고 앞에 음절이 울림수로 끝났을 때는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는 첨가고요. 다음 3번 축약은 축약은 즉 유기음하는 희읍과 기역 디귿 비읍 중 지읒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유기음하라는 말이 틀렸어요. 여기 유기음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자음 축약이라고 했을 때 희읍과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서 거센 소리 그게 뭐예요? 희읍 티읕 피읍 치읍 이걸 다른 말로 유기음화라고 해요. 근데 이 유기음화는 여러분한테 스님이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 들었던 문법 용어가 나왔을 때는 그 문법 용어에 치우치지 말고 그 예가 과연 축약의 예로 적절한지를 보세요. 그래서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유기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음화란 뭘 가리킨다? 자음 축약을 유기음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하다 보면 1단계 기출문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단원별 또는 모의고사 모두 예상문제를 고집하는데 스님은 분명히 말하지만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예상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경찰직 기출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용어가 못 보던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직렬과 관계없는 문제다 해서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울 것은 이미 기출된 문제에서 이 못 보던 문법 용어는 절대로 답을 찾는 데 관건이 되지가 않아요. 대신 새로 등장한 문법 용어는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해답의 관건 또는 관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왜 비웃냐? 그래서 반드시 이 용어를 알아두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3번 다시 보면 축약 현상의 사례를 설명한 건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접근을 하면 희읍과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 뭐가 되는 거야? 희읍 티읍 피읍 치읒이 되는 건 분명히 축약의 설명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걸 용어상 뭐라고도 부른다? 유기음화. 이거 잊지 말고요. 유기음화를 말합니다. 그 다음 4번으로 가면요. 교체의 경우입니다. 교체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대치. 이건 이미 예전에 서울시에서 한번 대치라는 용어를 썼고 자, 유음화란 뭘 말하죠? 유음화가 뭐야? 리을로 바뀌는 거야.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뀌면 유음화라고 했지. 즉,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이걸 우리는 유음화 또는 자음 동화. 그러므로 동화 현상. 맞죠? 예를 든다면 뭐야? 신라, 진리 이런 말들. 그래서 이음절의 단어의 경우에는 100% 니음과 리을이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유음화가. 그래서 리을, 리을로 발음된다. 설릉 여기고 그리고 신라고 진리죠. 그러나 삼음절일 때에는 유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대관령 할 때는 리을, 리을,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공권력 할 때는 니은, 니은,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해했어요? 자,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아마 2번, 3번 모두 틀린 친구들이 많을 거야. 물론 무서운 친구는 1번도 틀렸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요 세 문제 모두 틀려도 실망하지 말고 알겠어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공부하면서 미리 실망할 필요 없어. 알겠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풀어야 돼? 다행이다.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만났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됐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하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격합니다.
모르는 거 몇 개 눈에 띈다고 막 질질 짜면서 시험 문제 푼다고 즉 시험이 너에게 행운의 손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1번 봤는데 모르는 한자가 나왔어. 에이 틀렸군 하고 자신감 있게 다른 거부터 하세요. 2번 봤더니 또 모르겠어. 에이 뭐 두 개쯤이야 하고 또 푸는 거야. 알겠어요? 아니 국어가 꼭 100점 나와야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까? 합격할 만큼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긍정적으로 해나가자 이 말이야. 자, 만약에 1번부터 20번까지 다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다 모르겠어. 그러면 아 내년에 보자. 우선은 그냥 그러고 하면 되는 거야. 합격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긴장해가지고 하면 있는 실력도 안 나와. 좀 여유롭게 해야 없는 실력도 나옵니다. 자, 3번은 따라서 정답은 1번. 4번 봅시다. 한글 맞춤법 제30항은 사회시험 표기 규정을 써놓은 겁니다. 이때 그 표기가 모두 올바른 것을, 그죠? 올바른 것을 고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늘 공부하고 아는 것부터 접근을 해봐. 그러면 등교길은 수없이 예를 들어줬잖아. 그렇지? 일반적인 길은 사회시옷을 표기하고 그러나 주소지에서의 도로명은 사회시옷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등교길 시옷받침 또 하교길 시옷받침 그렇죠? 그리고 횟수는 둘 다 한자어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시옷을 쓰는 표기. 그럼 답은 3번 쓰고 나와야죠. 뭘 망설여. 됐습니까? 이것도 틀렸냐? 이 무서운 애들아. 어? 이게 아니 공부하던 걸 봤는데 뭘 망설여. 첫사랑은 사회시옷의 예가 안 되지. 왜? 첫이 관용사야. 아니 합성어하고 사회시옷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라 합성어면 사회시옷 현상에 해당이 되지 당연히. 사회시옷 현상의 조건이 두 개 뭐야? 합성명사고 아붐절이 울림소리다 이건데 당연히 합성명사라는 건 사이소리의 조건이니까 합성어라 틀렸다? 아니지. 왜 틀렸어? 합성명사가 아니기 때문이지. 합성어는 되는데 합성명사라는 조건에 안 맞기 때문이지. 첫은 뭐예요? 관형사예요. 그래서 관형사와 명사가 어울린 거니까 이는 합성명사가 아니므로 사이소리 현상과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이때의 시옷은? 시옷이 사회시옷 표기로 들어간 게 아니죠. 첫이라는 말이 본래 시옷을 받침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지. 또 소나기밥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막 먹는 즉 한꺼번에 막 먹는 걸 의미하는데요.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단어를. 그죠? 즉 한글 맞춤법 30항에서 소나기밥은 예문으로 안 나와요. 그러므로 틀렸죠. 소나기밥이죠. 소나기밥이 아니라 뭐야? 소나기밥. 선생님이 그랬지. 아는 거로 풀라고. 자꾸만 모르는 단어도 이럴 거야 라고 풀지 말고 아는 거로 풀라고. 배우고 익힌 거로 풀었는데 틀리면 선생이라도 원망하면 되지. 알겠어요? 그러나 배우고 익히지 않은 게 나왔을 때 괜히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마. 알겠죠? 그리고 한글 맞춤법 30항은 한 번 더 공부해야죠. 또 한 번 가서 복습할 때 한글 맞춤법 30항 한 번 더 예들을 읽어보세요. 그 예를 벗어난 예는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사이시옷에서 어렵다 싶으면 바로 그 한글 맞춤법 30항에 나와 있는 그 구석지에 있는 단어들을 예로 낼 뿐입니다. 알겠죠? 자, 4번의 정답은 3번, 5번. 형태소 묻는 거네요. 근데 질문이 뭐예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거. 그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어감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 알면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석을 더 해보죠. 저 나뭇잎은 참 빨갛다. 자, 저 나뭇잎은 참 빨갛다. 문법 문제 내려고
문장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문장을 줬어요. 자, 질문. 저 나뭇잎은 빨갛다. 하나의 문장이고 어절은 몇 개? 몇 어절? 4어절. 그러면 단어는 몇 개? 단어는 조사은이 들어있으니까 다섯 단어. 그렇죠? 자, 이 다섯 단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품사. 다섯 단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품사. 그럼 앞에서부터 불러봐요. 시작. 저는 관형사. 나뭇잎 명사. 은 조사. 참 부사. 빨갛다 형용사. 그렇죠. 이렇게 다섯 단어의 이름이 바로 품사야. 자, 이제 이 단어들을 이루고 있는 걸 형태소로 나누라 이건데, 형태소로 나눈다는 얘기는 뭘 찾으라는 거야?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구별한다 이거야. 이미 조사는 찾아 놓은 거니까 단어에서. 그럼 뭐만 더 찾으면 돼? 어미와 접사만 더 찾으면 되죠. 그럼 해봅시다. 저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이고 하나의 형태소고 하나의 실질 형태소고. 그렇죠? 그리고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자립 형태소. 혼자 썼잖아. 그렇죠?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관형사 저는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없어. 반드시 뭐야? 체언이 뒤에 와야 돼. 그러나 단어로서 관형사는 혼자 단어 역할을 하지. 그러므로 관형사는 자립 형태소인 거야. 이게 용어가 달라. 관형사는 분명히 자립 형태소지만 문장에서 혼자 못 쓰여. 왜?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돼? 체언이 와야 돼. 그러니까 문장에서 역할을 할 때는 반드시 관형사는 체언이 뒤에 와야 돼. 그러나 단어로서의 역할을 할 때 관형사는 혼자 그대로 다른 것에 도움이 없이 관형사로서의 단어로 즉 사용이 됐으니까 분명히 형태소로는 자립 형태소야. 알겠죠? 다음. 그리고 우리말에서 의존 형태소는 네 개야. 네 개. 의존 형태소 네 개. 뭐예요? 형식 형태소 플러스 어간. 이해 돼요? 이게 의존 형태소야. 그리고 형식 형태소에 해당되는 세 개. 뭐라고? 조사, 어미, 접사.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실질이고 자립이야. 다음 나뭇잎은? 합성어죠? 예, 합성어죠?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 나무와 잎으로. 시옷은? 이건 의문현상에서의 사이소리의 표시이므로 형태소로는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형태소로는 사이시옷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따라서 나무는 실질이면서 자리, 잎은 실질이면서 자리, 조사은은 형식이면서 의존이죠. 조사는 형식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죠. 다음 부사 참은 실질이면서 자립이죠. 자, 이제 빨갛다는 먼저 뭐와 뭐로 나눠야 돼? 어간과 어미. 어간이 뭐야? 빨갛. 어미는 뭐야? 다. 그렇죠? 그러므로 빨갛이라는 어간은 실질이지만 뭐다? 의존. 어미 다는 형식이면서 뭐다? 의존. 그러니까 질문이 실질이면서 의존이다라는 건 뭐 찾으라는 거야? 어간 찾으라는 얘기다. 됐죠? 다음. 여러분들 빨갛다의 빨갛은 어간이고 더 이상 형태소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사 빨강은 명사 빨강 우리 빨간색을 뭐라고 불러? 빨강. 이때 빨강은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어떻게 이루어진 말이야? 빨갛다라는
그네. 명사형 접미사 뭐가 온 거야? 이응이 온 거야. 이해 돼요? 그래서 빨강은 파생어입니다. 빨강은 파생어야. 억은 빨갛다에 접미사 이응이 와서 빨강 파생어입니다. 됐죠? 자, 다음 6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은 외래어표기법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1번, 제1항은 외래어는 국어의 형용 24개의 자모만으로 적는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외래어 표기에는 국어의 자음 모음 이외에 어떤 문장 보호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야. 그리고 24개란 뭘 가리키는 거야? 기본 자모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기본 자모 24개를 이용해서 당연히 40개의 의문을 표현하는 거지. 다만 여기서 국어의 현용 24개의 자모만으로 적는다는 뜻은 그렇게 24개의 자음 모음만 쓸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한글의 자음 모음만 이용하고 뭘 사용하지 못한다? 다른 문장 보호는 절대 사용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자음 기본 자음에는 뭐가 빠져있지? 기본 자음 14개에는 뭐가 빠져있어? 된소리 5개가 빠져있는데 그럼 외래어 표기에 된소리 절대 못 써요? 아니잖아요. 동남아에서 들어온 말은 외래어 표기 쓰잖아요. 호찌민 쓰잖아요. 푸켓 쓴단 말이야. 마오 쩌둥 쓴단 말이야. 이해 돼? 그러므로 된소리를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제1항을 해석하면 안 되고 제1항의 의미는 외래어 표기를 할 때 한글의 자모 이외에 어떤 문장 보호도 쓸 수 없다. 이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24개라는 숫자 꼭 기억하고. 알겠죠? 이 24개는 기본 자모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제2항은 외래어에서 하나의 의문은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기호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서 F를 피읍으로 피읍으로 즉 외래어에 원래 원어에 F가 들어가는 말은 피읍으로 적는다 하면은 그 피읍이 우리 귀에는 F가 히읗으로 들려도 쓸 때는 반드시 뭐야? 피읍으로 써야 한다. 그러므로 파이팅이 아니라 뭐라고? 파이팅이고 파일이 아니라 뭐라고? 파일이고 패밀리가 아니라 뭐라고? 패밀리고 판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판타지다. 알겠죠? 다음 제3항은 받침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디귿이 빠져야지 디귿이 빠지고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일곱 개만이 외래어 표기에 받침으로 쓸 수 있죠. 정답 몇 번? 3번. 우리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렇게 7개만이 외래어 표기에 쓸 수 있고 우리말에 음절의 끝에 소리나는 대표음이 7개라고 했을 때 그 7개는 이 7개와 다르죠? 그때는 뭐가 빠지죠? 시옷이 빠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돼. 자, 질문. 외래어 표기에 쓸 수 있는 7개의 자음 디귿을 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 7개의 자음은 우리 고전 문법에서 칠종성과 일체예요. 그러므로 우리 고전 문법에서 칠종성법, 즉 받침에 디귿을 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시옷을 쓰는 이 칠종성의 받침 규정은 어느 시대의 받침 규정입니까? 어느 시대의 받침 규정? 근대 국어. 17세기 메모해. 17세기 근대국어의 칠종성법. 17세기 근대국어의 칠종성법. 바로 그 칠종성에 해당되는 게 외래어 표기의 7가지하고 똑같아. 칠종성도 디귿을 못 써. 그러니까
받침에 디귿이 있으면 그건 팔종성을 말하고, 받침에 디귿이 들어갈 자리인데 시옷이 써 있으면 그건 칠종성의 적용을 받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잠깐 복습하면, 우리 15세기를 중세국어라 하고, 17세기는 근대국어라고 하고, 그리고 20세기는 현대국어라고 해. 그러면 중세국어의 표기는 연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였기 때문에 받침에 쓸 수 있는 건 8개면 충분했어. 그걸 뭐라고 불러? 팔종성. 그리고 현대국어는 그 받침의 표기에 있어 분철, 끊어적기를 하기 때문에 받침에 올 수 있는 표기는 모든 자음이 표기에 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종성, 부용, 초성. 다만 발음은 대표음 7개만 나.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17세기 근대국어는 연철도 아니고 분철도 아닌 어떤 표기? 중철, 혼철 표기였어. 과도기의 표기였어. 그래서 받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들어온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17세기의 받침 규정은 뭐였다? 칠종성이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팔종성, 칠종성, 그리고 다시 종성, 부용조성으로. 됐죠? 이따 문제로도 하나 나올 겁니다. 다음. 그럼 6번에 잘못된 표현은 몇 번? 3번이고요. 제4항. 파열음의 표기에는, 파열음이 뭐라고요? 비읍, 디귿, 기역계열. 된소리를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는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고요. 동남아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된소리를 쓰는 걸 허용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만 된소리를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래어 표기는 절대로 어떤 이론에 끌려가지 말고 최소한의 이론만 기억하고서 나머지는 기본서에 있는 꼭 외워야 될 표준어, 아니 저 꼭 외워야 될 외래어, 이 외래어를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제5항 때문에 그래요. 제5항에 뭐라고 써 있어?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굳어진 건 굳어진 대로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라디오. 원래는 레이디오인데 레이디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해? 라디오. 또 원래는 마들, 모델을 마들이 원래의 표기인데 마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우리는? 모델. 이런 것들은 다 한국적 발음을 그대로 외래어로 가져온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7번으로 갑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될 고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 기회에 공부를 해봐야죠. 우리 지난달에는 훈민정음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용비어천가. 이 글은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는 전체가 125장으로 이루어진, 장르가 어디에 속하죠? 장르가 발라드야, 팝이야, 힙합이야. 장르가 어디에 속하냐고. 악장, 악장. 이 악장이라는 용어 잊으면 안 돼. 악장은 15세기 초 궁중 음악의 노랫말을 궁중에서 종묘제약 시 사용했던 그 전통음악의 노랫말을 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장 문학은 15세기 때 이외에는 지어지지 않지. 왜냐하면 조선왕조를, 즉 창업을 찬송하고 조선왕조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는 이런 노래들은 조선왕조 초반에 이루어진 다음, 만들어진 다음 더 이상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 돼요?
그래서 이 악장문학이라는 것은 15세기 궁중음악에만 사용했던 그 노래 가사의 그 노랫말을 우리는 악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악장문학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용비어천가와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그린 월인청강지곡이 15세기 악장문학의 대표적인 작품 두 개가 뭐라고? 용비어천가와 또 하나가 월인청강지곡이야. 월인청강지곡은 부처님의 덕을 노래한 것이라 공무원 시험에 낼 수가 없어. 왜? 종교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국어 시험에 찬송가를 낼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월인청강지곡은 우리 문화적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 그러나 용비어천가는 조선왕조를 창업을 칭송하고 그 발전을 기원한 것이라 종교색이 없죠? 그러므로 즉 시험에 출제를 자주 하죠. 자, 이 용비어천가는 대표적인 악장문학이야. 그런데 이 악장은 장르의 이름이고 이제 문학의 갈래로 하면 악장은 어떤 갈래야? 쌤이 문학의 갈래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서정, 서사, 극, 교수 이게 떠올라야 돼. 근데 표정을 보니 안 떠올랐네. 어? 다시 한번. 이 문학의 상위 갈래, 문학의 상위 갈래 분류를 말하면 그 네 개를 떠올리는 거야. 이게 서정문학인지 서사문학인지 극문학인지 아니면 교술문학인지. 서정, 서사, 극, 교술. 서정, 서사, 극, 교술. 이게 상위 갈래야. 이제 그 하위 갈래가 바로 서정문학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현대의 모든 시. 그죠? 이런 게 서정문학이야. 다시 한번. 서정문학에 속하는 우리 고전 현대를 모두 아울러서 서정문학에 속하는 거 뭐라고? 고대가요, 또 향가, 또 고려가요, 고려가요, 또 시조, 또 현대시 모두다. 다음 서사문학하면 서사문학하면 이 상위 갈래에 포함되는 하위 장르. 먼저 고대 문학에 보면 뭐 있어? 설화. 설화. 옛날 이야기. 설화. 설화에 해당되는 세 가지 뭐라고? 신화, 전설, 민담. 신화, 전설, 민담을 설화라고 해. 이 설화는 바로 서사문학의 하위여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한문소설과 한글소설. 그리고 판소리. 판소리가 서사문학이야. 판소리의 소설도 서사문학이고 판소리도 서사문학이야. 그리고 현대소설 전부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사문학 하면 그냥 소설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현대문학을 말할 때고 고전까지 통틀으면 서사문학 하게 되면 설화문학이 포함되고 판소리가 포함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 극문학에 포함되는 게 뭐야? 우리 전통극. 탈춤이나 인형극 같은 전통극이 바로 극문학의 하위여고 그리고 당연히 현대의 드라마나 희곡이 바로 극문학의 하위갈래죠. 그렇죠? 자, 이 서정, 서사, 극문학이라는 이를 서구문학의 3대 갈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3대 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문학의 갈래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뿌리 깊은 전통이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에서 소위 말하는 수필이라는 것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또 우리 고전 문학에 있는 한문으로 쓰여진 그 모든 한문 수필이나 한문 폐관문학
또 이런 악장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서정서사 극에는. 그래서 나머지 전부를 아우르는 가장 넓은 개념이 뭐예요? 교술문학이야. 그래서 교술문학은 메모해. 교술문학은 고려시대의 경기체가 그리고 폐관문화 그리고 가전체. 즉 경기체가 폐관문화 가전체. 이건 모두 고려시대의 교술문학이야.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면 악장. 지금 얘기한 악장. 그리고 가사. 정철의 관동백옥 같은 가사문화. 가사. 그리고 잡가. 유상과 같은 잡가. 그리고 한문으로 쓰여진 모든 한문 수필.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진 수필 또는 우리 한글로 쓰여진 수필. 즉 현대 수필과 그리고 고전 수필이 모두 다 교술문학에 속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정, 서사, 극, 교술이 상위 갈래고 그리고 상위 갈래 아래 하위 갈래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악장 문학은 상위 갈래로서 어디에 속한다? 교술 문학. 교술 장르에 속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악장 문학에 영향을 준 것은 이 앞선 교술 문학인 경기체가. 경기체가가 뭐지? 고려의 귀족들이 부른 노래야. 고려의 귀족 사대부가 부른 노래고 이 경기체가의 영향을 받아 즉 악장문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기체가의 영향을 받아 가사문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기체가 악장 가사문학을 우리가 교술문학의 3대 트리오 빅3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경기체가 그리고 악장 그리고 가사문학은 모두 교술문학에 속합니다. 됐죠? 물론 고려시대의 산문 장르에 속하는 폐관문학과 가전체도 역시 무슨 문학이라고? 교술문학이야. 이거 조심해. 그래서 폐관문학, 가전체, 경기체가, 악장, 가사문학 모두 교술 장르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벼천가는 장르상 악장이고 악장이란 말이 딱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궁중의 노랫말이었다. 그렇죠? 두 번째, 악장문학이니까 상위갈래로 무슨 문학이다? 교술문학이다. 다음, 이제 용벼천가라는 이 작품으로 들어가 보면 용벼천가는 전체가 125장으로 돼 있어. 쉽게 말하면 125절이야. 그러면 아무리 궁중음악이라도 125절을 모두 공연하면 거기 있던 신하들 모두 쓰러지겠죠. 그래서 공연할 때에는 이 중에 일부만 부릅니다. 그런데 용벼천가 125장 중에서 의미상 모든 노래에 들어가는 노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이야. 그래서 1장, 2장은 모든 노래에 노랫말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부분 뽑아서 부르는데요. 일단 용벼천가 125장을 내용상 분류하면 얘는 서사, 그리고 본사, 그리고 결사 이렇게 내용상 세 파트로 구별을 합니다. 서사, 본사, 결사. 자, 서사에 해당되는 게 1장과 2장이에요. 서사에 해당되는 게 용벼천가 1장과 2장. 용벼천가 1장이 뭐지?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통보하시니 1장. 그리고 2장이 뭐야? 불 깊은 남강 바람에 아니밀세 곧대 없고 여름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마레 아니 그칠세 내일어 발아래 가나니. 이게 2장. 이 1장과 2장을 뭐라고 한다고? 서사. 그리고 이 부분은 조선왕조 창업의 정당성과 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때문에 이걸 일명 개국송이라고 해요. 개국송이다. 한 번은 다 들어본 거야. 선생님이 문제풀이반 때 처음 설명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다 한 번은 이론반이든 심화반이든 얘기를 했던 거 그거 복습하는 거야. 지금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가 중요한 걸 지금 이제 배운다? 그러면 이미 지는 거지. 지금은 알고 있는 걸 뭐야? 숙련할 기간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떠올랐어도 배운 거라는 그 실마리만 잡아주면 돼. 이해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들어본 거지? 이러면 되는 거야.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위험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들어는 봤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돼. 자, 일명 개국송이다 라고 불러. 본사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3장부터 109장까지. 3장부터 109장까지를 이 부분이 용비어천가의 핵심인 거야. 이 3장부터 109장. 그럼 이 3장부터 109장에 뭐가 나왔느냐? 바로 6조의 사적이 나왔어. 6조가 뭐야? 태조, 태종을 포함하여 조선왕조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선왕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6조에 조선왕조를 만들기까지의 역사적 업적을 다뤘다고. 역사적 업적이라 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들의 일대기가 이 3장부터 109장까지 이루어져 있어. 자, 이 6조를 외워놔야 돼. 여섯 임금. 누구야? 목, 익, 도, 환, 태태. 그래서 목, 익, 도, 환, 태태. 목, 익, 도, 환, 태태. 목이 또 아파서 태태. 그래서 목, 익, 도, 환, 태태. 목은 뭐야? 목조. 익은 익조. 도는 도조. 환은 환조. 태는 태조. 두 번째 태는 태종. 세종 이전에 여섯 임금을 나열한 거야. 아니, 선생님, 태조가 창업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은 뭡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를 모두 선왕으로 추대하는 거야. 그래서 조자를 다 붙이는 거야. 왜 돼요? 원래 임금에게 조를 붙이는 건요, 새로운 왕조를 열 때, 그때만 붙이는 겁니다. 아니면 반정이 일어나서, 인조반정처럼. 새로운 핏줄이 왕이 되면 조를 붙이는 거고. 왜 돼요? 왜 세조는 세조라고 했을까요? 왕위를 뺏어버렸잖아. 핏줄이 바뀌었잖아. 왜 돼요?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종자를 붙이는 거고. 자, 그러면 그건 이제 국사님께 여쭤봐. 자, 그러면 목익 도왕 태태. 그래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 여섯 임금의 업적을 다룬 거야. 그래서 일명 뭐라고 불러요? 사적찬이라고 하는 거야. 그들의 업적을 예찬하니까 뭐라고 부른다? 사적찬. 그리고 이 본사 3장부터 109장은 전절과 후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절은 중국의 고사를 들고 후절은 그에 걸맞은 조선왕조의 고사를 드는 거야. 그래서 서로 대꾸를 이루는 거지. 중국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적의, 즉 6조의 사적에 대한 예찬이 나오고, 이 부분이 용비어천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비어천가를 특징상
영웅 서사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용교천가를 서사문학이라고 하면 안 돼. 그 내용상 성격이 뭐야? 영웅 서사에 즉 노래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 됐죠? 그 다음 끝으로 결산은 110장부터 125장까지 110장부터 125장까지가 결사 부분이고 이는 후대 왕에 대해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게 교훈을 권한다 해서 개왕훈이라고 불러. 개는 여의의 개야. 왕을 깨우치는 노래다. 개왕훈. 아이의 개를 쓰면 안 돼. 여의의 개를 써서 개왕훈. 왕을 깨우치려는 노래다. 이 말이야. 자, 정리하면 용교천가는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꼭 학습해야 될 건 네 개야. 하나가 1장과 그리고 두 번째가 2장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125장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위화도 회군을 다룬 67장 가람가제 장원을 큰비 사하리로 대 나가자 자만이여다 서만의 자실 때 한비 사오리로 대 즉 나가자 비우자 잠기나이다 해서 즉 위화도에 이성기가 주둔했다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가 사흘간 내렸지만 결국 이성계가 회군을 한 후에야 그 섬이 잠겼습니다. 결국 하늘의 도움이었다. 절대 임금 갈아치우는 모반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이었다. 이걸 노래한 게 67장이야. 그래서 이 67장까지 4개 정도 1장과 2장 그리고 67장, 125장이 염불 시험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새로 나온 장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는 2장과 125장을 가지고 문법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석은 둘째 치고 일단 선택지부터 보세요. 먼저 이 용교천가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15세기. 그것도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직전 1445년. 그래서 중세국어의 문법의 귀중한 자료야. 그러니까 결국 용교천가나 훈민정음 언해본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 문법적 질문이 가능한 거고 그 문법적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중세국어의 특징과 어긋난 것이 뭔가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돼. 1번 중세국어의 오나 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 어미로서 정아샨, 아라쇼쇼 등에 쓰였으나 근대국어의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자, 스님하고 공부하면서 중세국어의 오우가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 어미고 거기에 정하샨 알아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훈민정음 언해본을 공부하면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하나 배웠을 거야. 현대국어에는 쓰지 않는 임금이라. 임금이 1인칭 주어라 높임의 선어말 어미 쓰인 게 하나 있지. 그게 뭐야? 맹가노니 할 때 오모음이야. 그 높임의 선어말 어미 오가 여러분들께 설명한 유일한 15세기 만에 높임 선어말 어미를 설명한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정하산이나 아라쇼션은 오우가 쓰인 게 아니라 지금도 쓰고 있는 뭐가 쓰인 거야? 시라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인 거지. 그러므로 1번은 전혀 관계없는 말을 길게도 써놓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당연히 이런 높임법은 근대 국어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거고, 근대 국어에 소멸된 건 임금, 임금에게 즉 오라는 높임 선호말어미를 썼던 것만 현대에 와서 사라지고, 이 시를 쓰는 건 현대 국어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법적 기능이기 때문에 근대 국어에 소멸했다가 틀렸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앞에는 오우가 대상법 및 인칭법이라는 설명은 뭐냐면 높임과 그리고 인칭에 따른 높임과 인칭에 따른 구별에 쓰는 선호말어입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높임의 선호말어미 오는 예문이 없지. 여기 정하샨이나 아라샤서는 인칭에는 관계가 없고, 높임의 선호말어미 샤만, 시, 샤, 이런 이 형태로서 시, 샤를 쓴 거지, 절대 1인칭 주어가 임금일 때, 그 인칭에 맞춰 높임 선호말어미 오나 우를 쓴다, 라는 말은 없어요. 예가 없다고. 그러므로 1번은 엉터리 설명이야. 다음 2번.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음이 니 이까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음이 니 이꼬가 있고, 믿으니까 했을 때에는 상대 높임의 하쇼체가 즉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의문형 어미에는 아형의 어미를, 설명 의문문에는 판정 의문문에는 오형을 쓰는데, 믿었습니까? 라는 즉 설명 의문문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으니까 라는 얘기는 믿었습니까? 라는 거고, 이건 yes or no를 말하는 거니까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뭐야? 판정 의문이죠. 그러므로 판정 의문에 있고가 아니라 뭘 쓰는 거야? 있가를 쓰는 거고, 그리고 설명 의문에 있고를 쓰는 거지. 그래서 믿으니까는 따라서 판정 의문문에 속하고, 그러므로 판정 의문문의 어미는 있고가 아니라 있가고, 설명 의문문의 어미가 있고가 되는 거지.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어? 나도 지금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싶은데, 그냥 나는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설명 의문문이 뭐야? 의문사를 써서 어제 뭐 했니? 어제 몇 시에 잤어? 이런 게 설명 의문문이고, 판정 의문문은 밥 먹었니? 잠은 잤니? 즉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게 판정 의문이야. 그러면 믿으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믿으니까가 믿었습니까? 이 말인데, 이것을 믿었습니까? 라는 말인데, 이게 맞다면, 그렇죠? 이건 판정 의문이잖아. 왜 돼? 너 예수님 믿어? 너 부처님 믿어? 응, 아니?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믿으니까가 판정 의문이니까 그 위에 설명하고 충돌하잖아. 그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번을 가면 주체 높임의 시, 샤를, 객체 높임에는 삽, 잡, 잡을, 그리고 상대 높임에는 이, 이슬 쓰는데, 이게 높임법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높임의 혹격조사, 아는 히읗 종성에 채운 다음에 쓰였다. 높임의 혹격조사는 아가 아니라 하야. 그래서 달아, 니마, 이해돼요? 높임의 혹격조사는 하야. 나머지는 설명이 맞는데 높임의 혹격조사가 아가 아니라 하야. 이건 언제 배웠냐면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시라 할 때 달아 어떻게 해석했어? 달님이시여 하고 높임의 혹격조사다. 자, 설마 정읍사까지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 이걸 판단할 걸 기대하진 않아. 자, 문제는 그럼 선생님 결국 이런 문제 우리가 못 풉니까? 아니,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기억나도록 설명한 게 있어. 4번을 가봐. 주교교사 2는 2뿐만 아니라 이응이 없는 2로 나타나거나 생략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중세국어 주교교사의 특징이지. 중세국어에는 주교교사 뭐가 없어? 가가 없어. 그래서 이응이 들어간 이를 쓰거나 아니면 모음 뒤에는 이응이 빠진, 아니 자음 뒤에는 이응이 빠진 이를 쓰거나, 아니 거꾸로 말했구나.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이응이 들어간 이를 쓰고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는 이응이 없는 이를 쓰지. 지금 같으면 모음의 체언 뒤에는 뭘 써? 가를 쓰는데 15세기 중세구에는 가라는 주격사가 없으니까 이응 없는 이를 쓴다고. 그리고 부사격사 애가 꼭 형태가 애로만이 아니라 그때그때 아래아를 쓰는 애의가 쓰이거나 예의가 쓰인다는 얘기는 이 글 속에 해석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나와 있는 예죠. 이해 돼요?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4번. 사실은 1번, 2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4번에 15세기 때에는 주격조사가 가가 없고 이 모음이 쓰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칠판 봐봐요. 말삼처럼 받침이 있는 말에는 이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 2장 첫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불이 깊은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즉 불이 깊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이는 뿔입니다. 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가가 와야 되는데 여기 이미 이가 와 있으면 이때는 이 똑같은 이를 쓸 수 없으니까 제로 주격, 즉 주격 조사를 안 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해석은 불이,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뿌리 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죠? 반면에 이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난다. 예를 들어 공자하고 이 모음이 오면, 이가 오면 공제, 맹자, 니러사대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때는 공자가라는 얘기고 앞에 공자하고 모음이니까 이응 없는 이를 쓴 거야. 근데 앞에가 모음의 이로 끝나면 그때는 제로 주격, 아예 주격조사를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주격조사의 흐름을 보이는 게 15세기 주격조사의 특징이야. 자,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식은 지금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7번 문제를 해석을 다시 하고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7번의 정답은 4번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하는 것은 바로 15세기 주격조사에 가가 없었다는 것, 이걸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